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우리 이제 이사 가나요? 이사 가나요? 준비하나요? 자, 우리 철의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편 때 댓글 읽어봤어요? 읽었습니다. 어땠어요? 이사 가야죠. 다음에 르반떼 촬영이 오면 반포 자이를 주겠다. 네, 진짜 그 댓글을 읽고 처음에 코웃음을 쳤어요. 아예 무슨 뭐 그냥 댓글이니까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거 찍는 내가 너무 웃겨요. 지금 수많은 분들이 르반떼를 지원을 해주신 거야. 가자! 제펄 가자! 르반떼 가자! 어? 막 르반떼 르반떼 너도 나도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마침 또 한 집안에서 마세라티 르반떼 두 대를 끌고 있는 거야. 와, 하나는 1억 7천짜리 르반떼 SQ4. 하나는 끝판왕이죠. 이거는 뭐 그냥 마세라티라 굳이 안 불러도 돼. 트로페오. 이거 가격은 거의 2억 4천이에요. 두 대 합쳐서 4억이 넘네. 분명히 이 차를 촬영하고 나가면 또 이제 쓰겠죠. 아니, 나는 르반떼 카푸어를 데리고 나왔어야 된다. 아니면은, 아니, 다음 편에 바로 르반떼를 갖고 와야지 이제 와서 갖고 오냐.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찍어봅니다. 과연 마세라티를 사는 사람들은 특히 가성비 뚝뚝 떨어지는 중고가 문만 열면 3, 4천 그냥 빠진다는 마세라티를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사게 될까? 이 돈이면은 사실 포르쉐로 좀 눈이 돌아갈 것 같아. 트로페오를 살 돈이면 와, 나도 솔직히 저는 G-Wagen. 진짜 과연 어떤 감성이 있길래 이 차를 리뷰하면 반포장이 얼마나 좋길래 그 아파트 얼마나 좋을까? 아, 왜 자꾸 아파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차 얘기해야지. 아파트 얘기로 넘어가려고 좀 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주 르반떼를 맛깔나게 비교를 하면서 이사치센터인데 어디로 연락하지? 일단 내가 했어. 아, 했어? 잘했어. 근데 지금 트로페오랑 르반떼 S랑 차이점이 좀 보여요? 네. 어떤 게 보여? 일단은 그릴. 그렇지. 일단 그릴 요 자체도 보면은 얘는 그냥 한 줄 그릴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줄 그릴로 딱 돼 있잖아, 이렇게. 근데 확실히 그냥 괜히 트로페오라 그런가? 요쪽 그릴이 더 이뻐 보여요. 이 삼지창 있는 곳 자체만으로도 그냥 얘 전면부는 깔 수가 없어요. 얘도 그랬고 저번에 기블리도 그랬고 콰트로 포르테도 그랬고 전면 모습은 거의 뒤지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더 뒤지죠. 얼마예요? 에? 그 36억? 거의 40억 하더라고요. 40억이면 이 두 대의 10배 가격? 아파트 얘기하면 막아달라고. 알겠어. 우린 지금 차 리뷰를 하러 온 거니까. 하여튼 여긴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간 수댕 같은 게 들어가 있다면 여기는 다 전부 카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부터도 레벨이 다르고 이 차주분도 원래는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살라 그랬대요. 근데 성격이 급해서 절대 기다릴 수 없다. 약간 급해 보여. 당장 눈앞에 나오는 차를 달라. 그래서 이제 이 차를 뽑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요 전면부나 그다음 트로페어 전면부를 딱 보시면은 사실 차이를 크게 느끼긴 힘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제 요 카본 들어간 거랑 요쪽 그릴 요 두 줄인 거 요거 빼고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트로페어는 이제 8기통에다가 거의 600마력에 가까워요. 네, 500마력이 넘는 마력대이기 때문에 요쪽에 콧구멍 보이죠. 그냥 거친 숨을 내쉬어야지. 엔진에 열이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 어우, 열받아. 아, 요건 없구나. 요기는 이제 콧구멍이 없어요. 얘는 넌 열 시킬 정도는 안 돼. 너는 6기통이니까. 우리에겐 신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르반떼 S 휠만 보고도 저는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1인치, 그지? 노란색 캘리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S만 가도 대박이다. 굳이 1억 7천 주고, 요 차를 살 가격대면은, 혹시 카이엔의 GTS 뭐 이런 게 보이고, 사실 S 클래스도 살 수가 있고. 근데 이 차주분들 앞에서는 이런 말을 못해서 지금 숨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기서 또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을 보면요, 트로페어는 22인치의 이 빨간색 캘리퍼. 그러니까 갑자기 르반떼 S의 휠이 좀 초라해 보이는 느낌. 사실은 진짜 S나 트로페어나 진짜 휠은 둘 다 되게 이뻐요. 하지만 저도 깔 수 없는 이 측면 라인. 아, 이쁘지 않나? 진짜? 일단은 이 앞에 본넷 부분은 진짜 낮게 쭉 깔고 가서 아, 이건 전형적인 스포츠카다 이런 느낌을 줘요. 얘도 딱 그냥 보면 아, 스포츠 SUV다 이런 느낌을 확 주게 되고요. 또 이게 차 길이가 5m가 넘어요, 또. 생각보다 되게 길지? 길어. 많이 긴데, 여기서 이제 요 살짝 쿠페형 느낌을 또 주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카이엔 쿠페랑도 좀 뒷모습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대세 스타일을 따라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르반떼 S와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여기 딱 써있어요. 마세라티, 트로페오. 근데 요 마크가 진짜 좀 명품 마크 같지 않아? 그지? 백에다가 이거 좀 달아줄까? Nope. 이건 아니야? 아니, 백백. 너 헛소리를 다. 이사 가는 마당에. 근데 요거 뜻이 뭘까? 대충 발음은 어때? 트로피. 그러니까 막 그 승리했을 때. 얘가 어디서 승리를 했을까? 마세라티에서. 정신승리. 근데 요 뒷모습을 보면 고성능 차이 느낌이 느껴져? 아, 나 솔직히 뒤에 보고 살짝. 그치? 앞모습 보고, 오, 저기요,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딱 뒷모습을 봤는데. 그게 뒷모습... 낫지.
아 그래? 그렇지. 어쨌든 뒤통수가 좀 안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르반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거 그거 뒷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그 뒷모습은 그냥 진짜 페이스리프트 잘했다, 피부과 잘 갔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이 뒷모습하고 진짜 아예 차원이 다르게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요 모습까지 산 분들은 좀 아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눈가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놨나? 두 개 합도 4억이거든요 1억 7천짜리 눈깔, 2억 4천짜리 눈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요 두 모델 자체도 뒷모습으로는 크게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트렁크 크기를 보시면은 넓진 않아요. 차 길이가 거의 5m인데 이거를 완전 패밀리카로 하기에는 너무 막 많은 짐을 싣긴 좀 어렵다. 저는 어쨌든 1억 7천 주고는 안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36억 주고 반포 자이는 능력상으로 못 간데 주면 갑니다. 근데 트렁크를 딱 닫으려고 그랬는데 우와 씨 이거 말이 돼? 왜? 1억 7천짜리가 손잡이만 두 개가 달렸어. 우리가 딱 반포 자이를 이사를 갔어. 키를 띠디디디 가려고 하는데 키를 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또 그런 너무 좋은 아파트를 안 가봤던 거지. 여러분 버튼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딱 버튼이 존재해. 나 매체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알고 봤더니 얼굴 인식, 지문 인식이었던 거야. 이거 그냥 요거 못 찾았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제 거기에 반해서 과연 2억 4천짜리 트렁크는 어떤가 한번 봐볼게요. 요 차를 협찬해 주신 분 아버지가 타는 거고 전 아들이 타는 거예요. 이거 같은 데서 샀나 보다. 아버지가 차를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진짜. 그래서 트렁크 부분은 솔직히 뭐 다른 건 없어요. 요쪽에 이제 레드로 해놨고 이 차도 며칠 여기만 보고 2억 4천짜리인데 또 이걸로 내리라고. 아닙니다 여기 있어요. 쫄지 마세요. 이렇게 딱 닫으면은 이거 발로도 킥으로도 열고 닫힌다고 하니까 2억 4천만 원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사서 발로 한 번씩 차보시길 바래요. 저는 없어서 못 차요. 네, 죄송합니다. 이 차는 이제 그란스포츠라서 그냥 이제 일반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태리 가죽. 조심하세요. 알았어 미안해. 카본이 또 들어가 있고요. 나무 재질보다는 전부 카본 재질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고 저는 여기서 좀 불만이더라고요. 이 시트 길이가 길지가 않아. 그러니까 막 이 정도 차면은 유독 또 시트 길이 앞뒤 조절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비싼 뭔가 테슬라를 샀는데 이런 버튼만 있는 느낌? 역시 그 사람들이 마세라티는 가솔린이라 그랬다고. 우리는 여태 디젤만 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너무 아쉽기도 했어요. 저도 기블리도 디젤, 콰트로포르테도 디젤. 그런데 드디어 제가 이제 가솔린을 다 타보는데 일단 기본 시동 배기음은 그냥 괄괄괄괄 올라오는 요 느낌이고요. 이 실내가 기블리보다 조금 넓은 수준이기 때문에 와 광활하다. 차체 크기에 비해서 이런 느낌은 좀 안 느껴져요. 1억 7천 어디다 쓴 거야 이거 만들 때. 그냥 핸들 매번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아니 요 마크는 멋있어요. 근데 요쪽 플라스틱이 좀 이제 마음에 안 들고 르반떼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기블리랑 콰트로포르텐 다 10인치로 바뀌었어요 이쪽 화면이. 근데 요거는 그대로 계속 8인치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쪽은 카본인데 비해서 이제 요쪽이 다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서 트로페어는 다르겠지 진짜? 그럼 이제 트로페어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르반떼 S 같은 경우는 기대했던 것만큼 막 실내가 이런 건 없었어요. 트로페어 이 차에서 어떻게 살인 사건이 났나? 어떻게 이렇게 다 빨갈 수가 있지? 빨간 색깔 좋아하시나 보다. 완전 레드. 이 진짜 완전히 스포츠카 형상을 내비치고 있고요. 또 요 차는 뭐 따로 뭐 고를 수 있고 뭐 이런 게 없대요. 실내 시트가 거의 다 그냥 빨간색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고 아쉬운 점은 이 색깔 빼고 현재 S랑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엔진 8기통이기 때문에 훨씬 비싼 거는 좀 알겠는데 요 실내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좀 느껴지고 트로페어 8기통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기가 쫓겨날 것 같아. 어땠어? 장난하냐? 어땠어? 트로페어는 다르지? 여러분 스포츠 모드에서요 트로페어는 코르사 모드가 있어요. 프레임리스 도어는 원래 문짝이 창문 열었을 때 원래 이렇게 아름다워. 이뻐. 아름답지. 그리고 스피커가 얘는 바워앤 윌킨스가 들어가 있네. 저거랑 다르네? 저거는 아까 하만카돈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뒷좌석 콰트로포르테와 기블리의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는 넓지도 좁지도 않은 느낌. 썬루프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위에. 자동입니다 드디어. 수동 아닙니다. 역시나 앞에 본넷과 그릴에 2억 쏟아붓고 뒷좌석에 한 4천 쏟아붓고 르반떼 엔진룸이거든요. 사실 요걸 봤을 때 그냥 메칸더 V의 심장 같다. 그냥 그 정도. 근데 보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마세라티의 엔진이구나. 근데 그러다가 제가 트로페어 가보시죠. 자 내가 이거 보고 아니 차에 돈을 여기다 다 쏟아부었구나. 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 요쪽에 2억을 쏟아부은 거야. 뜨거. 아까 좀 밟아봤다고. 이게 엔지니어 시키는 저 콧구멍이 무조건 있어요 덕트가. 오
실장님. 아, 일단 여러분 어때? 드라마에 나오는 실장님 같아? 이 차 타고 반포로 가자 일단. 자이 앞으로 가자. 이게 거의 제로백이 3초 후반 4초 뭐 이러는데 이 정도 차면은 911 스피드거든요. 그 트로페오를 진짜 이렇게 운전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차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얼마 없을 텐데 그만큼 희소성 있는 차예요 이게. 아 이제 벌써부터 팝콘 소리가 좀 날라 그러죠 지금 벌써. 차주분이 저 반포자이를 갖게 해주겠다고 이 차를 이렇게 두 대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한 대로 안 주면 두 대로 하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당연히 안 줄 거는 알고 있는데 찍으면서도 혹시 그분이 막 이렇게 코인 대박난 그런 천억대 자산 같다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나? 나 지금 하고 있어. 그런 꿈을 한 번쯤 꿔보는데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그냥 마음속에 1%는 혹시나 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 앞에 유리가 휑해요. 얘도 반자율이 없어요. 그래서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꼭 이 두 가지를 꼭 빼더라고요. 반자율이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왜? 사실 이 두 개가 없다고 해도 운전에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요즘 나오는 차들이 가성비 좋은 차들이 그 두 개 옵션을 무조건 넣다 보니까요. 특히 독삼사 이걸 다 넣다 보니까 없는 게 이제 아쉬운 거지. 브레이크 성능.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로 꽂힌다 언제 쓸 줄 안다 이런 것들 때문에요 불안감이 없는 거야. 내가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나를 좀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사실 내가 막 시원하게 밟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런 브레이크에 대한 내 마음속에 딱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밟을 때 정말 재미있고 신나게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조수석과 뒷좌석은 스릴이 있겠죠? 와 오늘 회의는 뭔가? 갑자기 연기하세요? 부장님 오늘 그 회의 때는 다 취소하도록 해. 그때 마세라티 르반떼 갖고 오면은 자이 주신다고 했던 분 그 기대감에 그렇게 재미나게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걸 찍을까요? 어떤 걸 찍어야 또 다시 주실 수가 있나요? 굽신굽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 마세라티를 이게 사는 그 감성이라는 게 저는 오늘 트로페오를 타면서 좀 느꼈거든요. 아 이래서 타는구나. 이 달릴 때 재미와 이 배기음 역시 마세라티 하니까 이 배기음이 재밌다. 하지만 요 2억 4천 주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좋은 차가 또 너무 많이 보여요. 재벌이었습니다.